지난 6월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며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참사는 결국 인재로 밝혀졌습니다. 불법으로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사비를 줄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하던 5층 건물이 도로로 무너지며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붕괴사고. 철거업체는 흙더미를 건물 옆에 10m 이상 높게 쌓아 올린 뒤 굴삭기를 올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건물 상부는 그대로 두고 내부 바닥 절반을 먼저 철거하면서 흙무게를 견디지 못한 1층 바닥판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쌓여있던 토사 전체가 도로변 쪽으로 쏟아지며 건물 기둥들이 기울어지더니 곧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번 붕괴 사고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높이 10m 이상으로 성토된 토사의 무게에 의한 1층 바닥판의 파괴와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해체 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나 안전관리, 감리 등이 모두 부실했습니다. 원청업체는 평당 28만 원의 철거비를 책정했지만 불법 재하청 과정에서 4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 총 공사비도 당초 계획보다 6분의 1 수준으로 깎였습니다. 이 하도자들이 정상적이 않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관할구청이나 공사 원청자나 이게 다 위험한 공사를 지금 종용한 꼴. 국토교통부 건축물사고위원회는 철거사고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서 감리 허가권자 등의 책임 규정과 불법 하도급 처벌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